수영을. 근데 수영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웠다고 갑자기 호흡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전 국민이 득음을 했겠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결국에 노래하는 근육과 노래하는 느낌은 발성 연습과 노래하는 느낌에서 찾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음의 느낌과 위치와 발음의 위치 유지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연습의 베이스에 불과합니다. 아주 그냥 노멀한 연습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진짜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음은 세 가지 연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나 됩니다. 세 가지나. 이렇게 나뉠게요. 가장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음을 그냥 중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중저음이 있고요. 중고음이 있어요. 왜냐? 제가 얘기했었죠. 중음은 모래시계 모양에서의 그 가운데를 뜻합니다. 모래가 떨어지고 지나가는 그 가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래시계 가운데는 위쪽도 아래쪽도 포함인 거예요. 30% 30% 30% 뭐 333333333이라고 쳤을 때 그 비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맨 가운데에 있는 그 호리병 모양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 중음은 방금 제가 했던 이 연습으로 찾는다고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 아, 하, 아, 가.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소리는 무엇이냐? 진성이냐? 가성이냐? 그런 개념이 이미 아닌 소리인 거예요. 왜냐? 이 소리가 브릿지, 결국에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밖에 없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저음을 배웠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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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가 올라온 하, 하가 중간 브릿지인 하, 아, 하, 아, 하, 하, 하. 요 브릿지인 중저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낮은 호흡에서 중음으로 가는 법인 거예요. 하라는 낮은 호흡이 아 중음으로 가는 법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답이 나왔어요. 저음에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호흡을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그랬죠. 저음에서 호흡을 갖고 오면 저음은 성대도 어떻게 닫아요? 그냥 저음에서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그죠? 근데 중음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위치가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여기로 갖고 와 보는 거죠. 하,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하, 하. 그럼 저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 하, 하. 하, 하, 하. 저음의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하, 하. 예를 들면 가요나 뮤지컬이나 성악이 있다고 치면 이런 소리는 뮤지컬이나 성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리고 이 소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 하. 열려있는 호흡에 성대의 중간 부분만 건드려서 하, 하, 하. 그래야 예를 들어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